영화 안녕하세요 유치원들 흘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양호 대전쟁. 오늘 양코 대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님들 저 유저 랭크 지금 2만까지 단 1. 그래서 오늘 유저 랭크 2만 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됐는지 라고 하기 전에 지금이라면 뽑기 한 번당 럭키 티켓 한 장에 지금이라면 플래티넘 조각 한 개 나는데 미친 거 아님? 대효율 불이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뽑고 오늘 유저 랭크 2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킹 양코 엿드세요. 이게 유저 랭크 2만 되면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저 랭크 2만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았어. 아 유랭 1만. 이거 달성하면 뭐 주던데? 오늘 이걸로 개사기 하나 리뷰할게요. 가볍게 무희이즈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희이즈 영상 들어가자. 아이씨발. 뭐 신캐이긴 하네요. 리바 리린 개사김 맞기나. 텔론 리린 치면은 바로 나옴. 이거 완전 텔론이 전용 영상까지 찍어준 거 보면은 미쳤네 개사기인 듯 이라고 할 뻔. 바로 갈아버리고 싶네. 이거 근데 다음 뽑기가 뭐냐? 아 나 이거 근데 플래티넘 조각까지 리뷰하고 싶은데. 그럼 20만원 질러야 되잖아. 못 참아. 솔직히 흑이즈 나올 때 됐음? 아니 나올 때 됐음?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무희이즈 사실 오늘 컨텐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사실 2만 기념 텔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순위 보기. 절대 방금 급격하게 만든 컨텐츠 아니. 텔론 기준 입니다. 성능만 볼게요. 성능 1등부터 볼게요. 1등! 1등은 바로 고양이의 몸은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1등은 바로 아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 걸. 아 뭐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돼. 1등이 대체 누굴까. 어 뭐가 사기일까. 1등 바로 캐슬리입니다. 안녕. 2등! 야 근데 2등부터 중요함! 텔론 기준 쥐데스 하데스! 이게 2등입니다. 왜냐면 이 새끼의 체력이 지금 얘 기준으로 80만이 되기 때문에 운나게 세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빠르게 정할게요. 이제 3등은 캐슬리입니다. 4등은 가르디언입니다. 아닌데? 3등 제우스임. 솔직히 캐슬리? 있음 좋은데 굳이 안 쓰는 듯? 그 생각해보니까 4등도 아님. 4등은 크로노스입니다. 안녕. 솔직히 해롱마 이 새끼 퇴물새끼 다됨. 솔직히 해롱마보다 캉캉이 더 좋음. 캉캉 6등 드림. 아니? 어 생각해보니까 6등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내 기준이잖아? 이게 내 기준으로 라길인데? 사실 나 이 3명은 절대 안 빼요 생각해보니까. 어 3등은 예임. 캐슬리 다음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이 두 명. 그럼 9등 10등 솔직히 성능으로만 보잖아요? 그 다음이 이 새끼인데! 이 새끼가 모든 애들을 강화해준다니까! 그니까 넣을 거 없으면 저 얘 넣음! 그 다음은 저 버러지들밖에 없... 그니까 이제 다 쟁쟁한데? 이제 공동 10등에 보통 뭐가 들어가느냐? 야옹마 그 가성비 원툴 베이비 카트 원범 국밥 딜러 가네샤 흑탄양 인정 흑탄양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많을 수 있는데 저는 크리티컬 절대시는 얘밖에 안 쳐줍니다.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날 먹던 게 나는 너무 많았기 나나오 그 이상이야. 나나오는 한 13등급임. 그래서 사실 10등은 정하기 힘든데 이게 헬론인식 순위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애정캐 1순위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아토타 제일 좋아합니다. 뭔 존몽이여. 아, 얘 얼굴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아이, 내 기준은 이거지. 야, 원래 유랭 2만쯤 되면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반인과는 그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까 정했던 그 순서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맵 몇 개만 깨봐야겠다. 그 여기 나머지 하나에는 애정캐 1순위 넣어주죠. 안녕하세요. 아, 아토타 시련 너무 귀여워.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맵은 알죠? 아유, 오늘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이 새끼는 유랭 2만을 찍어놓고 아직도 좀비맵 안 깸. 그냥 병신 새끼. 여기서 놀라운 사실, 텔로는 발을 몇 번 깼을까요? 우와! 386회를 깼네요. 자, 오늘 387회째 대갈군 족치러 가겠습니다. 오늘 400회로 맞추죠, 이 지랄. 귀여워. 이 파티로 하려면은 잠깐만 돈 모아야 되는데? 돈 모으고 가야지. 아니, 돈 모아서 한 번에 다 소환해줄 거임. 대갈군 출연료 안 주나요? 근데 내가 이 맵에서만 거의 그 현질 한 거에 반은 회수하지 않았나. 제가 냥코에 한 7천을 질렀는데 이 새끼가 최소 3천은 벌어졌다. 고마운 새끼예요 아주. 오늘 고마운 마음으로 족쳐야지. 야매. 죽겠는데? 죽겠는데? 아, 죽었어! 하지만 우리 에이스들이 전부 나왔으니 난 기쁘다. 헤헤. 요즘 또 좋아하는 맵이 있나? 근데 이 외에 또 좋아하는 맵이 없어? 그 외엔 다 그게 그거임. 근데 그건 있다. 내가 제일 족같아 했던 맵이 하나 있는데, 진짜 이 맵은 제가 거의 이것 때문에 양코 접으려고 했던 맵이 있어요. 거의 1개월 동안 못 깼을걸? 여기서 제가 이 신전설의 시작 맵에서, 그때는 현질도 별로 안 돼있던 상태여가지고 이 맵이 진짜 존나 빡셌어. 그때 당시에는, 그때 참고로 흑슬리 없었습니다. 그 흑탄양 이딴 걸로 못 깨던 시절임. 지금이요? 지금 어떻게 깨냐면은, 여기 있네요. 그때 이 새끼 만나면은 울슐 애들 막 한두 대도 못 버티고 뒤졌단 말이야. 그랬던 친구가, 아, 간지러. 아니,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맵이 진짜 존나 어렵긴 했음. 아, 하지마. 아파. 저게 뉴비 학살기였음, 당시에. 와, 미는 거 보소. 이 주걱같이 드네 능력이요? 뭐였지? 맷집 강함? 뭐 그런 거였을걸? 엄강. 고대장에게 엄강입니다. 이 새끼도 한번 죽여줘야지. 엄준 이지랄. 아, 근데 이 새끼 너무 안 죽어. 이거 애초에 지랄하려고 만들었던 맵이라서. 왜 레이전 안 쓰나요? 까먹어서요. 자, 곧 뒤질 듯. 3, 2, 1. 맞추는 줄 알았지? 내 어케 알아 언제 죽는지. 죽을 때 죽겠지 임마. 3, 2, 이렇게. 정확해. 난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음, 이런 거. 데미지 존나 약해. 그래, 내가 아마 이 맵 쓸 때 해롱마에 존나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해롱마가 얘를 못 이겨요, 1대1로. 그래서 못 깼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마토토. 전 119레벨입니다 내가 얘만 한 몇천 시간이 아니라 만 시간은 여행시켰을걸? 그 사람들 잘 모르는데 현재 가마토토 레전드 3개 얻었습니다. 깜치지마 이씨! 그렇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비뽑기 한번 하고. 오, 중길.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뽑고 끝내야지. 헤헤. 오늘은 중길이니까 캐치아이 27개 빼기 25개는 주겠구만. 씨발로. 오늘의 결론, 페리도트 레전드가 몇십 개가 있어도 좆더임이었다. 오늘 유랭 2만 기념 브이로그 찍었고요. 날먹!
우마이! 날 먹지 않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